여러분, 로마를 배경으로 한 게임이나 영화 속 화려한 전투신들을 보면 고대 로마군들이 어떤 무기와 갑옷들을 사용했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죠? 그런데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전부 다 아시겠지만 사실 전쟁에서 전투는 아주 찰나요. 대부분은 행군이랑 야영이거든요. 그래서 짐도 대부분 이때 필요한 것들이고요. 그리고 그건 고대 로마군도 마찬가지였을 텐데요. 그렇다면 고대 로마군은 무기와 갑옷 말고 또 어떤 장비들을 사용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로마군의 다양한 장비들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튜닉. 고대 로마군 하면 무기와 갑옷 말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갑옷 아래 받쳐 입는 빨간색 천옷인 튜니카죠. 튜니카는 현대 튜닉의 기원이 되는 옷으로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평상시에 자주 입던 천옷이었습니다. 튜니카는 뜨거운 지중해성 기후에서 입었던 옷답게 소매가 없거나 짧고 통이 큰 것이 특징인데요. 기장은 무릎 위까지 왔으며 상하의가 하나로 이어져 있어 허리띠로 고정해 입었습니다. 또 평상복인 만큼 대부분 특별한 장식이나 무늬가 없었죠. 튜니카는 남성과 여성 모두 즐겨 입었던 옷이었는데요. 남자들은 이 위에 토가라고 불리는 길고 치렁치렁한 천옷이나 클라비라고 불리는 줄무늬가 들어간 예복 등을 걸쳐 신분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여자들은 여성형 토가인 스톨라와 팔라를 입었죠. 이처럼 튜니카는 남녀는 물론 귀족과 평민을 가리지 않고 두루두루 입었던 옷이기 때문에 로마 병사들도 즐겨 입었는데요. 튜니카는 값싸고 입기 편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군복으로도 안성맞춤이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금속으로 된 갑옷들을 알몸으로 입을 수 없었으니 이런 천옷을 아래에 받쳐 입어야 했기에 군인들에게 튜니카가 더더욱 필요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많은 게임이나 영화 등에서는 로마군이 군신 마르스의 색인 빨간색 튜니카를 갑옷 아래에 받쳐 입은 모습으로 자주 묘사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빨간 튜니카는 자주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오프화이트라고 하는 칙칙한 흰색 튜니카를 입었다고 하죠. 왜냐면 당시에 염색 비용이 비쌌기 때문에 말단 병사들까지 빨갛게 물들인 튜니카를 전부 입을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더군다나 튜니카는 로마군의 내복이자 속옷 역할도 수행했기 때문에 오염과 손상이 잦아 자주 교체해줘야 하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니 빨간색 튜니카는 주로 고위 병사들이 입거나 로마가 전성기를 누리던 제정 로마 시대에만 잠깐 유행했습니다. 하지만 빨간색 튜니카가 좀 더 화려하고 눈에 띄며 로마군의 상징과도 같았다 보니 많은 매체들에서 빨간색 튜니카만 사용하는 것이죠. 이처럼 로마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즐겨 입었던 튜니카는 이후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는데요. 어차피 켈트족과 게르만족들 또한 튜니카와 비슷한 형태의 의복을 입었기 때문에 튜니카를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튜니카는 중세에도 이어져 전 유럽인들이 애용하는 의복 중 하나가 되었죠. 망토. 하지만 아무리 로마인들이 따뜻한 곳에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반팔 반바지인 튜니카 하나로 추위를 전부 막기란 어림도 없었겠죠. 특히 로마의 북쪽은 눈 덮인 알프스요. 춥고 습한 브리타니아와 게르마니아까지 원정을 갔었으니까요. 그러니 당연하게도 로마군에게도 방한 장비가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로마 병사들은 페눌라라고 불리는 판초 형태의 겉옷을 두르고 다녔는데요. 페눌라는 전신을 가릴 수 있을 만큼 길어 방한 효과가 좋았습니다. 또 행군할 때면 눈비와 습기를 막아주는 우비 역할을 했으며 야영 시에는 모포의 역할도 했죠. 이러한 장점들 덕분에 페눌라는 원래 로마 하층민들이 사용하던 옷이었으나 군에서도 애용되었으며 여행용으로도 널리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영화나 게임에서 묘사되는 빛나는 갑옷에 스쿠툼을 번쩍 들고 행군하는 모습은 사실이 아니죠. 실제로 로마군은 페눌라를 뒤집어 쓰고 스쿠툼은 가죽 자루에 고이 보관한 상태로 등에 메고 행군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군대 다녀온 분들은 저게 다 뻥이란 거 알죠? 몇 날 며칠을 걸어야 하는데 누가 저렇게 새 신랑 결혼식장 입장하듯 걸어. 로마군에는 튜니카, 페눌라와 비슷한 군복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망토형 의복인 팔루다멘툼이었습니다. 에코에스들이 전쟁터에선 기사 계급을 맡았는데 갑옷 위에 망토 형태로 토가를 두름으로써 자신들의 계급을 드러냈습니다. 또 이들이 입었던 망토는 팔루다멘툼이라고 불렀는데요. 팔루다멘툼은 주로 로리카 무스쿨라 위에 입었으며 오른쪽 어깨에 브로치를 달아 고정했습니다. 이는 토가가 떨어지지 않게 고정시킴은 물론 양팔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팔루다멘툼은 주로 기병들이 입었으며 백인대장 같은 보병대장들도 종종 입었다고 합니다. 반면 일반 병사들은 입지 않았는데요. 망토라는 것은 멋있긴 하지만 전투에는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팔을 자유자재로 휘두르기에도 거추장스러웠으며 적에게 밟히거나 장애물에 걸릴 수도 있었으니까요. 또 색깔이 화려한 망토는 눈에 쉽게 띄어 적에게 쉬운 표적이 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망토가 주는 위험과 멋 때문에 지휘관들은 그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망토를 착용했는데요. 어차피 지휘관들은 전투를 하지도 않았으니 망토의 단점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멋지고 화려한 망토를 입은 지휘관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군에게는 사기 진작을, 적에게는 그 위험을 뽐낼 수 있었으니 장점은 더 컸죠. 그래서 게임이나 애니 속 영웅들이 종종 그 영웅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망토를 착용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 누군가 망토를 입고 있다? 어느 나라와 시대를 막론하고 그 자는 웬만하면 지휘관일 확률이 높습니다. 또 기수나 군악병들이 망토와 비슷하지만 길이는 짧은 케이프와 같은 천옷을 들렀는데요. 이들 또한 비전투 일원들이며 보여지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망토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로마의 기수들과 군악대는 맹수의 가죽을 뒤집어 쓰기도 했는데요. 이에 관해선 이미 저번 시간에 자세히 이야기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에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바지, 브라케. 로마군의 상의들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번에는 하의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그저 튜닝만 입어 미니스커트를 두르고 다닌 것처럼 보였던 고대 그리스 병사들과는 다르게 로마군은 바지를 입었는데요. 이들은 튜니카 아래에 브라케라 불리는 바지를 입었다고 합니다. 브라케는 가죽이나 양모로 만든 뒤 끈으로 허리를 조이는 아주 단순한 형태의 바지였는데요. 더운 날씨 때문에 주로 무릎 아래까지 오는 실부 바지로 입었다고 합니다. 대신 더운 남쪽 지방에서는 무릎 위까지만 오는 반바지를 입었으며 추운 북쪽 지방에서는 발목까지 오는 긴 바지를 입어 방한 효과를 높였다고 합니다. 본디 고대 그리스에선 바지를 스키타이나 사라마토족들 같은 북방 유목민들이나 입는 오랑캐의 옷으로 치부해 입지 않았는데요. 로마 또한 바지를 잘 입지 않았던 에트루리아의 영향으로 초기에는 바지를 잘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차츰 켈트족과 교역과 전쟁을 벌이면서 켈트족들의 바지를 전해받았는데요. 로마 또한 처음엔 그리스 문명을 숭상하던 이들이었기에 바지를 오랑캐의 의복으로 취급하며 입기를 꺼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지는 주로 활동량이 많은 군인들이나 인부, 노예들이 입었고 일반 시민들과 귀족들은 잘 안 입었죠. 하지만 로마인들이 바지를 꺼려하던 말던 병사들에게는 바지가 절실히 필요했는데요. 병사 개개인들이 전부 공병이었던 로마 병사들에게는 바지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옷이었죠. 특히나 병사들은 습하고 추운 북방의 브리타니아와 게르마니아로도 원정을 가곤 했으니 보온이 안 되는 미니스커트 튜닝만으로는 어림도 없었죠. 하긴 혹한기도 뛰어야 하고 삽질도 해야 하는데 그리스군처럼 추 덜렁거리는 미니스커트보단 바지가 훨씬 낫지. 당시 바지는 로마군과 켈트족뿐만 아니라 게르만족과 슬라브족, 사르마토족 등 거의 모든 유럽 민족들이 입었는데요. 그 덕분에 브라케는 중세에도 이어져 브레이스라는 바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허리띠 발테우스와 킹굴룸. 그러나 브라케에도 한 가지 단점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브라케의 허리끈이 너무나도 약해 군사용 허리띠로는 쓸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군인에게 있어 탄띠란 굉장히 중요한 장비입니다. 탄띠는 단순히 허리를 보호해주고 의복을 고정해주는 역할 외에도 수통이나 탄약, 권총 같은 다양한 물품들을 매달 수 있게 해주는 효율적인 인벤토리인데요. 이는 창칼이 오가던 고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대 로마 병사들 또한 허리띠에 칼과 도끼, 비상식량, 수통, 화살 등 다양한 장비들을 달고 다녔는데요. 이를 위해 로마군은 발테우스라고 불리는 허리띠를 착용했죠. 발테우스는 원래 일반적인 허리띠를 뜻한 라틴어였지만 글라디우스 칼집띠도 발테우스라고 불렸습니다. 보통 칼은 사무라이들처럼 왼쪽 허리띠에 찹니다. 하지만 고대 로마군은 왼손에 든 스쿠툼의 방해를 받지 않고 빠르게 칼을 뽑기 위해 왼쪽 허리에 글라디우스를 차지 않았는데요. 대신 왼쪽 어깨부터 오른쪽 아래로 비스듬히 따로 칼집끈을 매달아 오른쪽 옆구리에 달고 다녔습니다. 이는 글라디우스가 다른 칼들에 비해 짧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글라디우스보다 긴 칼들은 이렇게 오른손으로 바로 뽑아들기가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덕분에 로마군은 오른손으로 빠르게 글라디우스를 뽑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발테우스는 이후 중근세까지 사용되었는데요. 중근세에는 발드릭이라고 불리며 롱소드나 레이피어 같은 긴 칼들을 매달고 다니는 어깨끈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 참고로 이때는 칼들이 길어 발드릭을 매는 방향 또한 발테우스와는 정반대인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허리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또 현대의 군인들의 의장용으로 착용하는 대각선 띠도 이 발드릭이라고 하네요. 오, 현대 군복의 역사가 로마서부터 시작됐다니 신기하네요. 발테우스 외에도 로마군은 킹굴룸 밀리타레라고 불리는 허리띠를 착용했는데요. 발테우스가 그저 허리띠를 뜻한 라틴어였다면 킹굴룸은 군인들이 착용하던 군용 허리띠였습니다. 킹굴룸은 가로로 된 허리띠에 사타구니 부위에 세로로 된 가죽끈을 여러 개 늘려 단 허리띠였는데요.
가로줄에는 사각형의 금속재 장식을 여러 개 이어붙였고 세로줄에는 원형 금속 장식들을 여러 개 붙였죠. 이 중 가로줄에는 단검 푸기호를 비롯한 여러 장비들을 매달아 사용했으며 세로줄은 지휘관들의 계급을 나타내는 용도로 쓰였다고 합니다. 와... 그럼 저땐 계급을 확인하려면 지휘관 사타구니를 봐야겠네요. 그거 참 그시기하네. 샌들 칼리게. 군인에게 군복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모두가 군화를 꼽을 텐데요. 활동량이 많고 오랫동안 걸어야 하는 군인에게 군화는 무기만큼이나 중요한 장비죠. 그리고 이는 고대 로마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특히나 기병이 약해 보병이 주력이었으며 전 지중해 세계를 직접 걸어서 이동했던 로마 병사들에게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군은 칼리게라 불리는 가죽 샌들을 군화로 신었는데요. 아 잠깐, 아 근데 샌들? 장화가 아니라 샌들을 군화로? 싶으시죠? 맞습니다. 보통 군화라 함은 방수가 되고 발 보호도 되는 장화 형태의 신발이 보통인데요. 로마군은 더운 지중해성 기후에 살았기 때문에 샌들을 군화로 채택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더운 지역에서 장화를 신기란 무리였겠죠. 물론 춥고 습한 브리타니아나 게르마니아에서는 로마군도 칼리게를 꺼렸다고 하는데요. 장화용 군화를 신거나 칼리게의 양모 양말을 신어 단열에 신경 썼다고 합니다. 칼리게는 말단 병사들부터 기병, 지휘관, 어린아이들과 일반 시민들, 심지어는 황제까지도 신었을 정도로 로마의 가장 흔한 신발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칼리게는 의외로 군화로서 꽤 큰 활약을 했다는데요. 로마군은 칼리게를 두꺼운 가죽으로 만들어 그 내구성을 높였습니다. 동시에 일반적인 샌들보다 더 많은 가죽끈으로 발을 묶었죠. 이는 전투시 가죽끈 한두 개가 잘리더라도 신발의 기능을 유지하게 만듦은 물론 사이즈 조절을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또 밑창에 여러 개의 금속 징을 박았는데요. 이러면 걸을 때 편하기도 했으며 밑창도 느리게 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금속 징을 박은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로마군이 행군할 때 병사들의 발소리를 울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행군할 때 척척척 하는 발소리가 나게 함으로써 식민지 주민들과 적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수천 수만의 병사들이 한데 발을 모아 저 징박힌 칼리게로 땅바닥을 박차며 우리에게 쳐들어온다면 정말이지 그것은 천둥번개 소리와 같은 공포였을 것입니다. 와... 현대의 군인들도 군사 퍼레이드를 할 땐 발소리를 내기 위해 저런 징박힌 군화를 신는다고 하는데 그게 로마가 시초일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포칼레. 이 밖에도 로마군은 포칼레라 불리는 스카프를 둘렀는데요. 이는 보온을 위해 두르기도 했지만 갑옷이 목에 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둘렀다고 합니다. 포칼레는 주로 군신 마르스의 색인 붉은색이거나 회색이었다고 하는데요. 한 가지 재밌는 것은 포칼레는 목에 묶은 뒤 아래로 짧게 늘어뜨렸는데 그 모양 때문에 포칼레가 넥타이의 기원이란 설도 있다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무기와 갑옷을 제외한 로마군의 다양한 장비들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봤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대략 2000년 전에 존재했던 로마가 현대의 의복과 군복에도 이만큼이나 많은 영향을 줬다는 사실이 신기하지 않나요? 그럼 로마의 갑옷과 방패에 대해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엔 로마의 적들, 고대 이민족들의 방패와 갑옷들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오랑의 무기사전, 방패 갑옷 20편에서 계속